아, 좋네. 이 조그만 게 짱인데? 그거 하나 살까? 안녕하세요. 강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유쾌한 생각에서 판매하고 있는 룩스패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실은 뭐 제가 요 최근에 조명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제가 특별히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용으로 조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뭘 쓸까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국내에서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쓰기도 좋은 작은 사이즈의 패드가 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유쾌한 생각에서 나오는 요 룩스패드라는 제품이 눈에 보였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유쾌한 생각 쪽에 아 요거 한번 데모 써보고 싶은데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보내주셨어요. 저는 요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룩스패드의 기본적인 두 개가 가장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리뷰 보여드리고 또 나중에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한번 써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박스 영상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나 라는 건데요. 일단 요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찍다 보니까 지속광 조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세상이긴 해요. 옛날엔 스트로보 조명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지속광 조명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LED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스트로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속광 형태로 저전력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스트로보 썼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렇게 밝은 광량을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하기가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필름 시절에는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아예 뭐 그 스튜디오 안에 전원을 새로 연결해서 한전에 얘기해가지고 뭐 4kg, 뭐 10kg 이런 전원 끌어다가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지속광이나 이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그런데 요즘은 LED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광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긴 하죠.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요 패드입니다. 뜯어보기 전에 스펙을 좀 보면요. 룩스패드 뭐 1인 개인 방송, 1인 미디어 최저, 광열 2배 막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리고 유쾌한 생각이 프로젝트성으로 개발해서 갖고 들어온 모델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컬러 템퍼처는 5600K도에서 3200K도입니다. 물론 이 켈빈도 6500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5600K도에서 3200K도를 쓴 거는 상당히 지능적인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CRI 값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원의 색깔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CRI 값이 95 이상이에요. 얘가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양광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00이면 태양광이랑 똑같은 거고요. 0이면 0이 있나? 존재할까요? 거의 단색광에 가까워요. 색깔이 뭐 거의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95 정도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집에 조명용으로 쓰는 이런 LED들은 85 좋아봐야 9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진에서는 다홍색이라든지 아주 짙은 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5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조명을 선택하실 때는 템퍼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CRI 값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보통 RA 뭐 95 이렇게 써 있어요. CRI 95, RA 95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RA95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뜯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간단한 사용 설명서. 아주 간단하고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슈에도 연결할 수 있고요. 하슈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네요. 모양 자체가. 물론 다르게 변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결하는 마운트가 약간은 고프로랑 같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갈코리처럼 생겼는데. 비닐로 쌓여 있어요. 비닐 한번 뜯어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오! 이게 명광이라서 보통 LED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발
박혀 있으면 오돌도돌한 그런 느낌이 날 텐데 여기 앞에 디퓨저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되게 밝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빛이 상당히 밝게 들어가는. 그리고 스위치는 터치로 돼 있어요. 뭐 눌리는 거나 이런 건 없고요. 디모 밝기 조절하는 거 반드시 있어야겠죠. 3200K빈도랑 5600K빈도. 요 K빈도가 안 맞는 거는 로우 파일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카메라에서 세팅할 때 이걸 그냥 쓰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뒤에 조그가 있어요. 3200부터 5600까지 돌릴 수 있는 미세 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밝기도 미세 조정이 되는 게 있고 테스트 버튼이 있네요. 테스트 버튼은 왜 있지? 그 다음에 락 버튼이 있는데 아, 이 락 버튼은 여기 뒤에 배터리팩 쓰는 건데 이 배터리는 소니 배터리 있죠? 그 영상에서 많이 쓰는 그 배터리를 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전원 연결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답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답터가 나사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나사가 안 들어있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런 조명은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켓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켓을 조일 수 있는 그런 나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답터는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전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짜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원 한번 켜볼까요? 오, 밝게 보이세요? 밝기 조절 되고요. 온도 조절. 따뜻하게 차갑게. 아, 요 옆에 액정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액정이 있어요. 요 액정이 보여요. 수치가 보입니다. 보이실라나? 가까이서 보시면 요렇게 밝기를 바꾸면 100% 0% 요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우후. 눈뽕이에요, 눈뽕. 전혀 눈을 뜰 수가 없네. 생각보다 조명이 밝고요. 보이세요? 저희 이 영상을 위해서 쓰는 조명도 상당히 큰 조명을 써서 밝은데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밝게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밝기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밝기도 마음에 드는 데다 이 확산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확산판이 어떤 형태의 조명이든지 LED 쓰는 조명들은 가까이 보면 이렇게 LED 닷들이 보이는데 얘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DUI 값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밝기를 좀 낮춰서 한번 볼까요? 낮춰도 안 보여요. 야, 이거 괜찮네. 앞에 터치를 이용해서도 조절할 수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로 쓸 수도 있고 뒤에 조그를 돌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근데 전 조금 고민스럽긴 하네요. 왜냐면 터치가 좀 부담스러운 게 내 의도하지 않고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나 했는데 뒤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확인창이 있군요. 이 확인창에 내가 쓰는 게 나와요 지금. 아, 그리고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에러 표시가 되게 돼 있네요. 뭔가 작동이 안 될 경우에 뭐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여기 책에 나오겠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 어쨌거나 간단한 게 상당히 훌륭해 보입니다. 밑에 결합 상태는 그렇게 뭐 아주 럭셔리하고 튼튼해 보이진 않아요. 좀 꺼볼까요 이제. 눈이 너무 부셔서. 예, 이 뒤쪽에 보면 요거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진 않지만 제 생각엔 플라스틱으로 만약 하우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거면 요 방식이 가장 튼튼한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뭐 사출이나 이런 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쓰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부러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세 개의 그 선으로 되어 있고 그걸 결합하는 거고 밑에는 네 개로 받쳐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쉬에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다 끼워서 돌려서 잡아주는 형태가 되고요. 트라이포드에 연결할 거면 여기 트라이포드용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플레이트나 이런 거 연결해서 트라이포드에 바로 결합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트라이포드가 그냥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 거 사시면 거기다 그냥 연결해서 단독으로 쓰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별거 없죠. 조명은 이게 다니까. 제가 생각했던 조명의 조건은 다른 건 없었어요. 디모 조정되고 CRI 값이 더 중요합니다. 색온도 케빈도는 6500케빈도가 나오면 좋죠. 왜냐하면 다른 조명들하고 템포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조명을 쓴다는 건 제한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숫자가 딱 표시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이용해서 카메라 세팅을 해주시고 이 조명을 주 광원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색온도나 이런 건 크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큰 놈을 한번 볼까요? 큰 놈도 뭐 별반 차이 없겠죠? 짜잔. 큰 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펀지가 하나 더 있네요. 매뉴얼이 사이즈는 같네요. 사이즈는 같은데 접어져 있지 않고 펴 있습니다. 큰 거라 그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짜잔. 오, 깊이 접하는 동일한 형태인 것 같아요. 버튼도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얘랑 거의 쌍둥이네요. 5600 케빈도 3200 케빈도 디머 뒤에 마찬가지로 조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창이 있고요. 스위치 있고 아답터도 동일한 형태고 배터리는 두 개를 넣을 수 있게 용량이 크니까 두 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들어있는 건 암만 해도 전원이죠. 전원, 케이블, 아답터가 있겠죠. 그럼 아답터가 있는데 아답터가 조금 더 크네요. 얘보다 용량이 크니까 큰 걸 써야겠죠. 연결하는 잭은 일반 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사는 안 되어 있네요. 이 나사 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비싸고 그래도 빠지지 않게 좀 불안하시면 테이핑 한번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하, 요거 괜찮네요. 요 아이디어. 요거 이제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고무로 걸 수 있게 스트라이퍼드나 이런데 이렇게 달아 놓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구매하실 때 아답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본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간결하게 파워만 연결하면 되니까 편리하긴 하겠죠. 생각보다 이런 제품들은 아답터라든지 이런 전원 공급을 하는 이제 SMPS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납니다. 그래서 아답터로 되어 있을 때는 아답터만 싹 갈아주면 간단히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별도로 이게 걸리적거린다라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원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기본 접지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런 조명 장비는 접지 있는 SMPS가 훨씬 더 유리한데 한번 얘도 연결을 해 볼게요. 전원을 연결했고요. 짠짠. 밝기 보이세요? 사이즈가 커요. 나머지는 작은 거와 동일합니다.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외형만 좀 다른 거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같은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눈부셔서 더 이상 이걸 켜놓을 순 없네요. 룩스패드는 이런 모델입니다. 유사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르시는데 고민하실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모양 차이도 없고 기능 차이도 없는데 가격 차이는 좀 날 거거든요. 이런 조명을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건 밝기 조절되느냐 아니면 CRI 값이 얼마이냐 이 두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이 제품의 장점으로 설명드렸던 거 있죠. 이 LA 그 LED에 다시 안 보일 정도로 평균적으로 잘 확산시켜주는 확산판이 있느냐, 요거는 뭐 최근에 본 제품들 혹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비해서는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요 제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조명, 야 정말 좋은 세상이죠. 이제는 100만원 이하에서도 이렇게 좋은 조명들이 많다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조명이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 제품은 유쾌한 세상에서 지원해 주셔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쾌한 생각도 자주 들어가 봐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좋은 제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